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뉴스에서 나올 때는 어려웠던 얘기들도 저희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쉽게 들립니다. 피시콜콜 우리 동네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이번 주부터 이제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됐습니다. 뭐 코로나19가 뭐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두기 제한이 풀렸다는 것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정말 모처럼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짜 봄이 온 것 닮아에 아니 2년 동안 사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모임에는 모임은 해줬어 가게. 그것도 거주만은 추석 명절 제대로 해봐야 하는데 가족끼리라도 얼굴도 다 못 보고 모이지 못했신디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봄이 온 것 같아 너무 좋수바. 뭐좀 변화가 있습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동안은 누가 전화와서 술 먹자고 하면은 코로나 시기 어떻게 마시냐. 그렇지.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는 핑계 될 게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소문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안 먹으구네. 사실 그 코로나 핑계로 이 모임이나 이런 거 좀 술자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실 핑계 될 게 있어요. 맞아 맞아. 핑계 될 게 없어서 그렇고 저는 또 한편 또 걱정인 게 이게 갑자기 또 풀리다 보면 그러게요. 그동안 그 못했던 게 또 막 너무 또 이렇게 쏟아져서 아 이 거리두기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전 동시에 들더라고요. 모처럼 우리 찾은 자유를 잘 네. 만끽하려면 일단은 개인 방역은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풀어졌다고 해서 우리 마음도 같이 풀릴 것이 아니라 풀어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렇죠.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이라든가 마음가짐은 흔들림 없이 계속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가 있는 말은 어딘지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말인가? 어딘고? 이건 어딘고? 아, 일단 단일하고 아, 고즈넉하네요. 예, 저도 아, 조용하고 평화롭고. 도저히 모르겠네. 예. 중산간마을쯤 같긴 한데 바닷가가 없으니까 일단. 대음이에터. 아, 학교가 있었던 자리죠. 어디 사산대? 상천. 아, 상천이. 아, 아 위치적으로는 잘도 좋은데인데. 네. 아직 덜 자라 초록빛이 무성한 보리밭이 펼쳐져 있다. 주요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파 아닙니까? 아니다. 뭐지 이거? 대파? 혹시? 양파? 감자, 보리. 아, 보리. 아, 보리 드릴 때 보리다. 아, 아 맞은 게 맞아. 저희 상천은 겨울 농사가 보리하고 감자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감자 농사는 너무 계속 해마다 하다 보니까 해갈이 해가지고 지금 감자 농사는 거의 안 짓고 이거 끝나면 여기다 여기는 콩을 심을 거고 그 전에 저희 그 감자 농사 한참 할 때는 그때는 감자 한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소문이 많이 났죠. 되는 게 됐기 어따해. 아 근데 이 저 여기가 또 막 고지대여서 아, 농사 짓기가 좀 추업을 한 긴가. 불편함이 많다고 하네요 보니까. 땅도 그렇게 예, 좋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의외로 농사가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되긴 하나 깜짝 놀랐죠.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토질도 막 좋지 않고. 또 고지대다 보니까 기온도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좀 고수익 작물 재배를 하고 싶지만 이 토지 여건이 맞질 않아서 그냥 우리 이장님이 고민이 대부분 아까 보니까 뭐 감자도 이제 잘 안 하고 오로지 봄에 보리 하나 보리 하나밖에 없지 누구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하우스를 하고 싶죠. 근데 하우스 해가지고 그 안에 작물을 어떤 걸 심을지 만약에 또 가온을 하려니까는 온도 차이가 4~5도 나다 보니까 해 안 하고 그 어째 과음비 많이 들고 그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이런 보리 같은 거 이런 거 심는 거죠. 상천리 하면 말이죠. 그 근처에 뭐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축물들이 많다고 하던데. 아 맞습니다. 어떻게 건축에 또 조예가 깊지 않으신가? 아 그걸 잘 아시네. 아~ 제가 1999년부터 네. 건축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는데 저 마을에 건축 취재한 게 99년이니까 2000년인데 그때 핑크스 골프 클럽 클럽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저기가 세계적인 작가들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안도 다다오 많이 들어봐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안도. 안도는 거의 다 아는데 안식이야. 인도 사람입니까? 네, 일본의 아 일본 예, 건축가입니까? 예, 네. 건축가인데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분 작품이 또 본태박물관. 아, 네. 거기 본태박물관. 아, 맞아, 맞아. 가본 거 답다, 본태박물관.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네. 이타미준, 돌아가셨지만은 제일동포 건축가인데 네. 그분 작품이 이 일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포도호텔. 포도호텔. 방주교회. 아,
괜찮고. 아, 그 군처가 네. 거의 뭐 예술의 군처가 거의 다 건축 투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 거기가 상천이다 이 말이에요. 상천.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을인데 정작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뭔가 소득원이 될 만한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고 아까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우스에 가온을 또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기름값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좀 고소득 작물 재배를 하고 싶은 이장님의 고민이 아주 크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막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제주도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마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면서 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의 한 임야입니다. 상천리 마을에는 지난 14일 이곳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지어달라며 제주도 입지 선정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런 폐기물 소각장 뭐 이런 데는 사실 마을에서 별로 엄청 반대요. 반대하고 그렇죠. 싫어하는 혐오 시설인데 상천이는 신청을 했다네요. 그럼 그게 좀 우회우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네. 광역 폐기물 소각장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천에서 이렇게 침전물 네, 네, 네. 그걸 우리 보통 슬러지라고 하는데 네, 네. 제주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해양 폐기물도 그렇고. 그 시설을 2028년부터 이제 가동하는데 보니까 380톤 하루에 처리가 가능하고. 근데 입지 후보지를 이제 공개 모집한 겁니다. 아, 제주도에서. 공개 모집했는데 이분들은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상천하고 상천만 한 게 아니고 중문, 네. 상해 이동. 아, 몇 개 마을이? 그 마을에 몇 개 마을, 세 개 마을이 지금 신청을 했고 네. 그 중에 한 개 마을을 고르는데 상천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그러니까 경제성, 사회성, 환경 문제를 따져가지고 네. 고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른 마을들은 싫다고 거절하는 시설을 그러니까. 여기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죠. 거기는 어떤 배경이 있지 그렇지 뭔 좋은 점이 있으나 그러니까. 되죠. 그 제일 하우스에서 제일 문제가 해변하고 만약에 저희 상천하고 갔을 경우에 같은 면적에 해변에서가 만약에 기름값이 100원이면은 저희 상천 같은 경우는 한 140원, 150원 정도 들어야 되니까는 타당성이 안 맞죠. 그거는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한 이유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온수를 활용한 제2의 우리가 다른 작물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이번에 그 광역 폐기물 소각장 유치권에 저희가 신청하게 된 계기고. 아까 그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뭔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가온이 필요한데 그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온수를 그렇지. 가지고 가온을 하겠다는 생각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건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 화순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 맞아 온수 나오니까 온수가 그냥 바닷가로 빠져나가는데 그렇지. 그 망고농장 네, 망고농장을 그걸 끓여다가 네. 이용하는데 보니까 1년에 화순 발전소에서 1억 2천 톤 온수가 빠져나가는데 그냥 그 바닥도 굳을 거 아니에요 바닥도 그렇죠. 그렇죠. 빠져나가죠 그거를 우리가 원유 에너지로 따져보니까 네. 9만 1천 톤 그자락이나 네, 그게 빠져나가는데 그거를 망고 재배 쓰니까 그 난방비를 그냥 자연스럽게 절약할 수 있고 괜히 기름값도 아끼고 또 화력발전소에서는 또 바닥거리 안 내려가나 일석이조인 게 그렇죠. 서로가 좋은 거 아니 만일 상천에 저 시설이 이제 오케이 돼서 들어와서 난방시설이 가동된다고 하면은 주민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데 굉장히 그렇죠.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하우스 재배는 이게 다 되는 거 아니라 기름만 되면 네, 여기는 그 저희 상천이 산 27번 지구에 그전에 그 대정 안덕 쓰레기 매립장 부지입니다. 그 어제가 저희 상천이 마을하고 여기 한 3.8km 떨어져가지고 그 거리도 좀 충분하고 예, 나름대로 저희도 부지 선정할 때 그런 점도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주민들하고 그 개발위원회라든지 마을 총회 통과시킬 때도 이런 부분을 그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이번에 부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온수뿐만이 아니라 이 입지가 확정되면 그 마을에 또 지원되는 것도 많다. 지원되는 게 마을 발전 기금이 200억 넘게. 구체적으로는 보니까. 네. 그 밑에 나왔을 게 200. 네네. 260. 나도 있어진 거 보면 나가 팩트 체크하면 나가 다 골라지켜. 다 써져서 다 써져서. 난 처음에 막 외왕 온 줄 알았지. 무슨 보변 잘해. 숫자 못 외워. 태블릿 가정이네 나 했니. 그거에 다 보멍 다 하는 거. 그럼 나도 다 해지 캠. 260억. 260억을 지원해 준다. 260억으로 마을회관, 복지회관, 목욕탕 같은 걸 만들고
그거 플러스 또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아. 그, 거기에 10%. 아우. 돈으로 하면 3억에서 5억.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게 환경, 결국에는 쓰레기맨 입장이라는 게 냄새 이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좋다 이런 것보다도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반대해왔던 분위기 엄청 많은데 특히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보상금이 들어오지만 보상금보다 더 일상 자체에서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대 우려는 없었을까요? 아니 갠디 그 냄새까지 다 잡아주는 친환경 시스템이 난 되는 걸로 봐. 어쨌든 그 이장님 말씀으로도 이게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을 했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인센티브가 많고 아까 이장님 말씀처럼 이게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마을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도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을에 뭔가 좀 사업을 하려 해도 그런 예상이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제2, 제3의 우리 상천의 수익 사업을 창출하면서 하면은 또 출항하신 분들도 다시 또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저 폐기물 처리장은 네. 아까 마을이 세 개 마을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다 이쪽 동네, 서쪽 동네. 먹거리다. 동쪽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농사 짓는 것에 대한 이런 요구라든가 그런 그 목표들이 이런 동쪽 이런 데보다 좀 약간 좀 예전보다 낙후돼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니까 신청을 했겠죠. 나 생각에는 저 동쪽에 끝땡이 동북 쪽에 하나 있으난 이거 반대편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신청 조건이 그 중에 하나로 된 것 알마? 동쪽에도 하나 동쪽에 다시라 이쪽에서 거기야 쓰레기들 가져가기가 좋죠. 하 이 여론도 이거 우리 형 고치 해당분한 막 이 영특해져서 이제 어떠거든 걸려들어. 제가 체크하지 못한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소각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뭐 먼지나 이런 것들 아니면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들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특히 그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생산한 농산물 누가 팔아줄 거냐 사줄 거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워낙 시설들이 잘 돼가지고 그런 정화들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 저런 게 있다고 저 지역의 환경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들을 같이 지역사회 내 잘 순환시켜볼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 육지도 보나 그 홍천, 강원도 홍천 거기가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 해가지고 예, 막 견학도 가고 성공 사례로 알려져가지고 진짜 그 저 관광지 아닌 관광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그 소각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을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렇죠. 더 큰 미래를 결정한 마을 분들이 아마 오랜 고민의 결과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천이의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인지 네, 계속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자아이 혼자서 책가방을 메고 길을 걷고 있다. 근데 혼자만 학교 감죠? 그렇죠. 보통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는데 네. 갔다 왔네요. 아 갔다 왔구나. 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친구인 생인 게 친구 가서 심심해가지고 지루해요.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라도 오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있었으면 친구들하고는 뭐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마을에? 계산책도 같이 하고 싶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싶어요. 여자아이가 집 앞에 앉아 투명 박스 안에 담겨있는 햄스터를 만지고 있다. 저 이제 햄스터도 키워가지고 햄스터도 같이 만지고 싶고 밥도 주고 싶고 집도 소개해주고 싶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싶어요. 어린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가 없어서 그 마을에 자기 혼자만 초등학생. 아이고. 우리 때만 해도 이혼 아이 때는 친구들이 얼마나 어멍아방보다 친구가 더 좋지게. 그렇죠. 놀 친구가 없다는 거는 이 마을에 학생이 그럼 자기 혼한 거 닮은 게.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고민이다.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그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죠. 그래서 지원하게 소각장 시설을 해서 뭔가 공동하우스도 짓고 마을 사업도 하다 보면 이제 유입이 되고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도 많이.
뭐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장님의 생각이에요.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들이 요즘 커가고 네네. 인구도 늘어나는데 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채 200명도 안 되고 이거 오신 자리 아, 포스, 예. 오신 거보다 아 여기 오신 거 오신 거 내가 일부러 막 조사한 거 공부용 하신 게 조사용 거 공부용 거 기자 정신으로 네 조선 총독부 자료를 제가 아, 예. 1929년 아, 알겠어 알겠어 그때 보니까 상천리 네. 가구가 75가구 아. 남자 198명 여자 207명 언제가 1929년 29년에 아, 그럼 현재는 어떤 된 거라 현재는 200명도 안 돼요 아이가 아이가 200명 정도면 일제강...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나 청년들은 그야말로 몇 명 그렇죠. 없다는 거네 일제강점기 때보다 인구가 더 줄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지금 100년 전에 조사한 결과 약 100년 전에 100년. 결과에는 400명이 넘는데 10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인구가 반으로 줄었어. 100년 사이 내에 아무튼 제주도 인구는 한 3배 증가한 거 아닙니까? 당시 한 20만 정도 인구였었는데 그 3배, 4배 증가하는 사이 내에 이 지역만 유달리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온다고 생각했는데 소외되어 있는 마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이 가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차세대나 미래 세대들이 없는 마을이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또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한 20명 이상 됐다가 지금은 한 7, 8명. 예, 지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농사 외에는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뭐 어떤 때 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타지로 나가는 게 제일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남자 혼자서 축사 가운데에 놓여 있는 여물을 나눠주고 있다. 소들이 여물을 먹고 있다.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뭐 방역 사업이라든지 이 면내 체육대회라든지 그 청년 회원들이 없음으로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뭐 농촌에 뭐 안정적인 직장이나 뭐 수입 같은 게 있으면 뭐 나갔던 뭐 청년 회원들이나 친구나 해서 돌아와가지고 마을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아까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아까 청년 얘기가 그러니까요. 7, 8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면에서 왜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그러나 마을 행사 자체를 못하더라 마을마다 대표들이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청년이 없으니까 체육대회도 못 간대잖아 괜한 게 가더라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오는 거지 그리고 마을 행사 자체를 못하지 청년이나 부녀회에서 마을 행사도 주관해가지고 친목도 다지고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할 건데 네. 그런 행사 자체가 힘들구나 예. 그리고 지금 180여 명의 주민 중에는 실제 원주민은 한 7, 80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100여 명은 그것도 외지에서 오셔서 그나마 인원이 180여 명이 살고 계시다는 거죠. 가끔씩 동네를 돌아다니면은 어찌 보면은 어르신들 한두 번 만나는 거 말고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는 대화 상대도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야만이 또 마을에 뭔가를 좀 하자는 아이템도 나올 건데 그런 아이템 자체도 지금 힘들고 또 저 역시도 이장이 혼자로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는 이 상천이 입지 조건, 위치 조건이 좋아서 아니 주변에 또 그 관광지도 많고 해서 이런 고민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수익이 있어야만이 동네에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향에 오고 싶어도 수익이 없는데 고향에 온다는 거 힘드니까는 저는 나름대로 그 광역 배경 소각장 유치원 때도 그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가 되게 많은 곳에서 문제기도 한데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서도 막 교도소도 유치하려고 전쟁들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 인구 때문에. 네, 근데 맨날 제주도는 사람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제주 지역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지역의 발전 어떤 그 동네의 어떤 모델들을 잘 찾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기 본태 박물관이 어쨌든 저 위치에 들어섰다는 거는 상천이라는 땅을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또 방주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SK는 특히 그 대규모 상천이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상천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쉽게 들면 예를 들어서
건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본태박물관 방주교회 측, 또 SK 측이 협조만 해준다면 저도 갈 수 있는데 저 마을에 가서 투어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자체를 운영하면서 어린이 대상으로 그러면 아까 체험으로 상천 분교가 있거든요. 그 분교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거기서 그렇지. 체험 프로그램, 뭐 모형 만들기, 건축 모형 만들기 그거를 마을이 주체가 돼서 한번 할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우리 또 마을의 두 번째 고민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마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제발. 청년들도 막 체육대회도 참가하고 우리 어린이도 친구들과 손잡고 막 학교 가고 그런 모습이 빨리 상천리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천리의 세 번째 마을의 또 이슈는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보라색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여기다가 아까 이자님 말했던 조그만 벤치행 사진 찍는 공간을 만들고 지임로는 저 위에 공간이 있으니 저 차가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나가 좀 조성이 놔두면 자동차에서 이렇게 걸어올 수도 있고 지임로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현수막을 저 다리 쪽에도 하나 걸고 이쪽에도 걸고 해서 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거 메밀밭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심어줘야 돼. 뭐 요즘 뭐 사무장님 보고 SNS로 올려서 상천 마을에 가면 메밀밭 사진 촬영 장소가 있다. 이거 올려놔두면은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진 않았고 한 번쯤 사진 찍지 않겠는가. 아 저거 좋은 생각이다.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 사실 저 제주도에 여행 온 분들이 그 이제 포토존 그거 찾아다니 스팟을 찾아서 이게 또 만약에 인기가 한번 끌면 이게 SNS로 엄청나게 또 번지거든요. 그렇지게.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제가 상천이 우리가 이장님도 여기에 이제 메밀을 파종해가지고 그렇지. 메밀이 그 하얗게 또 꼽히면 또 예쁘지 잘도 고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해놓으면 뭔가 좀 사람들이 좀 그래도 주차장 많이 오지 않겠느냐. 예. 낭앞이 의자만 두 개 톡 갖다 놓으면 그냥 그렇죠. 관광지. 저 새별로름 옆에 보란 그 두 개. 외톨이 나무. 외톨이 나무게. 나무나만 딱이신 거. 근데 여기다가 메밀 뿌려가지고 해놓으면 메밀 직각해놓으면 얼마나 고울 것 같아. 그렇지. 아니 마을이 항상 소외되다 보니까 이 소외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요 생각에서 이제 메밀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불과 한 5, 6년 전부터는 관광객이 일로 많이 지나다니니까 이분들 앞에 우리 주민들이 뭔가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들이 뭔가 약간 보이지 않는 뭐를 하나씩 해 나가야만이 이걸 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한번 오시는 분이 우리 머그랑 밑에서 한번 메밀밭 사진 촬영을 꼭 저 할 수 있게끔 우리 피디님들이 선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 분들이 아, 선전을 잘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힘쓴 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그 옆에 아까 그 뭐 유명한 건축물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뭐, 뭐 대규모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차량들은 엄청나게 다닙니다. 아 지나간 거. 네. 그래서 아까 그 마을 분의 얘기처럼 거기다 이제 메밀밭을 줘. 맞아 맞아.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뭘 하면 사람들이 여기 들 지나갈 맞아, 것인가. 맞아 들릴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메밀밭이고 5월이면 이제 핀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5월 되면 어디 가서 사진 찍을까? 벚꽃도 다 끝나고 유채꽃도 끝나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상천리로 가보시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 보니까 이 마을에 공동목장이 있는데 공동목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더라고요. 이 공동목장이 또 뭐 묶어질 수가. 생태 등급 2등급. 나무도 잘라서도 안 되고 토지 변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땅에 박힌 나무는 옮기면 안 돼요. 아, 박힌 거. 땅 위에 있는 돌도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 쉽게 그 정도 생각합니다. 세상에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예, 이게 저희 그 상천리 공동목장 부지인데 1999년도에 그 산림조합에서 2,610번을 해가지고 저희 상천리 마을에서 쉽게 해가지고 5년간 저희가 이거를 그때 유지 관리했습니다. 그때는 그 산림조합에서는 벚꽃나무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5년 관리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이거를 팔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쉽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원 녹지까지만은 행정이 이게 법이 바뀌면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는 20년 가까이 묶여 있었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저곳이 엄청 벚꽃
꽃으로 이쁘게 필 수 있는 장소가 됐다는 거기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개발적으로는 어렵지다 치더라도 충분히 생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꼭 지금 가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 그 마을의 공동 목장이기 때문에 뭔가 그 행정적인 어떤 그 요청을 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를 뭐 언제 뭐 대단히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진입할 수 그렇지. 있는 것 정도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완화를 시켜가지고 아. 산책로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로라든지 약간 포토 좀만 있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느슨하게 좀 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등급병 경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아, 약간 느슨하게 예외 공기만 딱 네. 그러니까 저기 벚나무가 많다는 것을 그렇죠. 상천이 마을에 오면 아 저기구나 잘 알 수 있게끔 안 파기만 수... 하면 될 거 아니?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예, 그러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하지만 안 하면 될 거나 길은 상전이에서 만들고 게 의자는 나라도 또 협찬 어쩌게 지금 벌채 작업을 이거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거를 인목 제거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그 장비가 아닌 인력으로만 여기는 뭐 부삭이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게 투입이 안 됩니다. 오로지 인력만으로 저희도 그 마을 젊은 층들하고 이 벚꽃탕 연계해가지고 유채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까 말한 축제 아닌 축제 좀 하자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천이는 그 물 맑고 산 좋고 참 그 고즈넉한 분위기 있지만은 어쨌든 한 박자 오시면은 한 박자 쉬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 상천이 분교에 잔디밭도 개방되어 있으니까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을에 뭐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천이의 그 중산간 마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이렇게 예쁘게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메밀도 좀 파종을 하고 이제 5월이 되면 피어났을 때 여러분들 좀 많이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SNS를 통해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좀 상천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발길이 들어가는 그런 상천이의 또 행복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이 화이팅! 화이팅!